녹음일자 1972년 5월 6일 녹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원동 남이장군당 남이장군당 끝 건립 시현진 녹음입니다.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나는 책을 발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이론이 나온다. 이론이 있고 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발로 뛰는 현장에서 그야말로 우리 민속의 이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들. 이제 무속 조사를 해서 79년까지 한국 무가집을 네 권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무속도록 무속연구 이런 거는 아주 엄청나죠. 김태훈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은 무속, 무가의 집대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가셨어도 그런 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정말 저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냐 끊임없이 연구하신 분이니까 제자지만 그분의 업적을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제가 가는 길에 어떤 표준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훌륭한 학자 그리고 좋은 선생이 되려고는 하는데 아직 선생님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네요.